네, 우리 또 박색 전무님, 네. 굿떡입니다. 예, 아, 굿떡. 이거네요. 네. 3프로 TV라고 이렇게 인쇄까지 해가지고 너무 보내주셨네요. 멋있더라고요. 예, 정말 맛있게 참. 먹었습니다. 네, 백설기. 백설기죠, 이게? 네, 네, 그렇게 아마 백설기 맞습니다. 보이는데. 예,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네, 저희 떡 먹고 힘내서. 네. 그럼 오늘 또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먼저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제가 아까 떡이랑 피자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피자를 또못 드시더라고요. 예? 진짜요? 예, 그 치즈 뭐 유제품 이쪽으로 굉장히 또 취약하시대요. 유당불내증 뭐 아마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니, 잘 먹는데 이제 방송하다 뛰쳐나갈까봐 이제. 아, 바로 아니 20분이면 바로 신호가 이렇게 옮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요. 네. 같은 방에 미국 같은 룸메이트가 두 명이나 있었거든요. 하루는 이제 아 오늘 저녁에 피자 먹겠냐 얘기하더라고요. 피자 I like 피자 네. 하면서 좋다라고 했더니 저녁에 피자를 네 판을 들고 온 거예요. 몇 분이 먹는데? 아니 그러더니 한 판씩 주는 거예요. 그큰 피자를 한 판씩 주면서 맥주 할래 콜라 할래 그래서 콜라로 그래서 아니 이거 다른 사람 또 오나 했더니 한 판씩 먹더라고요. 아, 한 그게 판씩. 1인분입니까, 그게? 와, 저는 피자 정말 뭐 맛있게 먹는데 딱두쪽 먹으면 그때부터는 그쵸, 예. 더안 그때는 제가 들어가요. 21살 때인가 그랬었는데 그냥 아 원래 피자는 한 판이 1인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한 판씩 먹었어요. 네. 자, 피자. 피자 관련 주식이 또 있나요, 우리? 혹시 상장된? 예전에 있었죠. 미스터 피자. 엠피 그룹이라고 아, 있어요. 예. 있습니까? 거기 좀안 좋게 됐죠? 예, 조금 그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예. 아직 상장은 돼 있나요? 지금 그 심사 중인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아, 지금 상장된 저그 자세히 확인 못 했습니다. 예. 네. 자, 뭐 괜한 또 피자 얘기까지도 왔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좀 저녁 맛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꽤 올랐죠, 이 정도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오늘 퍼센트로 1.3% 그래서 43포인트 올라서 거래소가 바로 박스권 상단에 올라가는 듯해요. 3,2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 올라서 1,0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한 이틀 전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3,200을 깨서 박스권 하단을 다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정도로 그랬었죠. 시장이 불안했었거든요. 특히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랬고. 항상 금요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무님 말씀 듣고 제가 또 쫄지 않고 바로 좀 했는데 네. 일단 어제 오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지는 솔직히 웬만한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큽니다.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저는 좀 그게 좀 놀라울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거래소를 9,074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도 8,800억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어제 기억해 보시면은 외국인들 선물을 1조 5천억 매수를 했잖아요. 네. 오늘도 1조 3,700억 계약수로 13,000 계약 이상 매수를 한 거고요. 아, 선물만요? 네, 선물만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거의 얼마죠? 한 2조 8천억 이상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매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여미사님이랑 얘기를 한게 그거였거든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선물 매수세가 과연 이렇게 의미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틀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들을 봤을 때 어제도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했고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265억 매수했습니다. 어제도 한 6천억 이상, 예. 조금 넘게 샀었거든요. 전체 외국인 매수에 한 6,700억 중에 삼성전자만 뭐 6천억을 샀으니까요. 아직 월요일날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월요일날요? 삼성전자를 네. 느낌이 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다 지금은 내가 볼때 대형주 장세가 올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럴 때는 대형주 재미있고 중소형주 재미없는 장세 이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뭐 그제 계속 바빠갖고
마음은 진짜 먹었는데 네. 못 들어갔어요. 아니 우리 박찬영님한테 계좌 안 맡기셨어요 아직? 아니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드리긴 했는데 그냥 박사장님한테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전자 사고 싶은데 아 근데 네. 아직 이제 제 계좌에서 뭘 좀 비워야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비울 수 있는 애들이 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긴 합니다. 아, 주식 풀로 찾아. 그러니까 제 전략은 정말 좋아요. 전 항상 그러는데 전략은 정말 좋은데 그 실행할 상황들이 좀 안 되는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도 오늘 삼전 하이닉스가 둘 다 1% 삼전은 거의 2% 가까이 네. 올랐고. 하이닉스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단 예,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이제 올해 외국인들이 얼만큼 매매를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올해 같은 경우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전체 거래소에서 20조 정도를 팔았거든요. 네.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12조 판 거예요. 20조 중에서 12조가 네. 삼성전자. 올해 것만 네. 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네. CTS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저희 3프로TV 및 모든 언론에 삼성전자를 항상 주목을 했었는데 제가 6월 달에 삼성전자를 봤을 때 기준은 7월 초에 발표하는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중요하다 해서 빠졌고 그리고 그때 지나니까는 7월 말에 있을 확정 발표하면서 3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빠졌고 결국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이던스를 보고 매크로 지표를 보긴 보는데 아까 제가 제목을 써놓은 게 이럴 거면 그동안 왜 그랬니 외국인이라 써놓은 이유도 네. 저희가 여태까지 항상 그 많은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결국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강한 순매수 이 두 가지만 올라왔다는 거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허무한 거예요. 솔직히 외국인들이 그 물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런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보고 기다려서 이런 과실을 따낼 수 있고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네. 그 중간까지 생각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랬고요. 일단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까지 원웨이로 쭉 당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원웨이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저기 선물 지수를 보면은 아침에 딱 보면 이제 오늘은 오르지 않겠다 오르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팍팍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종가까지 땡기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매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생각이랑 오늘 생각이랑 다른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해서 조금 주식을 천천히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치고 어제 오후에 같은 경우는 저기 그 현대차도 밑에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형주들이 갑자기 오늘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 같은 경우도 비워놨던 고간 같은 경우를 대형주로 채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민 자체가 아까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초기 들어올 때 누구나 빨리 들어올 수,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판단력과 이거가 되려면 이게 스터디가 또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시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흔들게 하니까는요. 네. 그리고 오늘이 3일 연속 양봉 솟은 7월 이후에 처음 날이에요. 7월부터 8월 초까지 시장을 봤을 때 이틀 연속 오른 날은 두 번 있었지만 3일 연속 오른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코스피. 그래요? 예.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럼 오늘이 3일 연속 오른 날이거든요. 특히 3일 연속 오른 날에 마지막 날에 40포인트 이상 크게 땡겼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거 우리가 이제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대형주 장세를 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네? 이런 고민 자체를 지금 저뿐만 아니고 다른 투자자분들도 다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내 마음은 갈 때다. 이게 어제랑 오늘이랑 너무 틀리니까는 네. 그리고 어제 기사 보니까는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증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사물놀이 장세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물놀이 장세요? 네. 이게 뭐 언론사에 나온 건데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랑 투자자들끼리 맨날 하던 얘기긴 한데 네. 사물놀이 사면 물린다 이거예요. 아 사면 물린다. 근데 그게 정말로 저는 기사가 돼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 사면 물린다. 사물놀이 치면 나와요. 그리고 놀면 이긴다예요.
어. 아,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사물놀이 장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가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사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거든요. 네, 네, 그만큼 네. 힘들었다는 네. 증거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상승은 어제와 오늘의 상승이 다른 점 같은 경우는 네. 지수가 많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은 어제는 일부 섹터만 차별화돼서 오른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까지 같이 끌어올렸다는 거가 기분 좋은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리는 거고요. 네. 올랐던 섹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조금 아쉬운 섹터가 한 군데 있어요. 뭐요? 그 SK이노베이션. 아, 네. 네. 이게 뭐 내용은 발표를 한 거죠? 분할 이슈. 분할 네. 이슈. 솔직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이미 분할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인데 대부분 분들이 그 이슈 같은 경우는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주식을 들고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선반영됐다 하고 실적도 좋다는 컨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그 배터리 사업부랑 EMP라 그래서 석유화학, 석유 개발 부분을 그 독립법인으로 분할하겠다는 부분이 오늘 IR 통해 나온 상황이고 발표를 하면서 같이 실적 발표도 했어요. 네네. 그 컨센서스 자체가 4,800억 정도였는데 발표한 수치가 있는 경우가 5,000억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컨센 대비해서 잘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 석유화학 쪽 그 정유주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유가가 급등한 이후에 일단 어느 정도 안정화 된다면 스프레드가 마진이 개선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도 개선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적도 추정치도 충분히 볼 수 있던 상황이고 배터리 사업부도 이제 숙자전 할랑말랑 하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충분히 할만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할 이슈가 SK이노베이션이 제 기억으로 두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다 하고 올랐다가 기다릴만 하면 뚝 부러졌고. 또 다시 2분기 실적 좋다 해서 쭉 올라온 상황에다가 갑자기 오늘 분할 이슈 나오면서 똑 부러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거든요. 네, 네. 제가 화가 오늘, 나죠. 예, 제가 오늘 그 뭐 투자자분을 제 고객은 아니지만 저희 어떤 투자자분을 하는 얘기를 좀 들었더니 이거예요. 꼭 오늘 같은 날 발표를 했어야 하냐 이거예요. 다 오르는 날. 정말 투자자분이 화가 엄청 나셔가지고 네. 꼭 이런 날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 장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외국인들 9천억 산 날. 아 이런 날에 같이 좀 이렇게 그 그럼요. 뜨는 분위기에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저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분이 나쁠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내 것 모를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분이 그래도 안정화될 그래도 그 나은 점 같은 경우는 동료들이 같이 몰려 있을 때 다 같이 떨어지면 그러면 좀 위로라도 좀 되는데 네. 그냥 내 것만 빠질 때가 제일 힘들고 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 것만 빠질 때예요. 아, 그게 뭐 발표 시점도 그렇지만 그 물적 분할 아침에 얘기 잠시 하시는 거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이 소액 투자자분들에 대한 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아, 좀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 LG화학 케이스도 그랬었고 그죠? 네. 네. SK이노베이션도 결국은 LG화학이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나라의 1등 배터리 업체가 또 물적 분할을 강행하니까 또 SK이노베이션도 눈치 보다가 그래 우리도 물적 분할로 가자. 뭐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 소액 주주들의 가치를 굉장히 저해하는 행위죠. 네. 아침에 그 차 소장님? 차 소장님이 뭐, 네. 네, 뭐 짜장면으로 비교를 하셨었지만 그게 정확하게는 그 소액 주주들이 선택할 권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아, 그런가요? 네. 뭐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인적 분할을 하면 네. 인적 분할을 하면 정류 사업 부분 그다음에 배터리 예. 네, 하면 내가 배터리 좋아서 SK이노베이션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하면 이 정류 부분 팔아서 이걸 더 사든지 주주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LG화학도 마찬가지. 뭐. 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케미칼하고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러면 하면 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배터리가 보면 다 적자 사업부였잖아요. 네. 그러면 LG화학 직원들을 보자고요. 그러면 직원들도 그동안에 케미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를 키워준 거예요. 맞습니다. 클 때까지. 그동안에 한 10년, 15년 동안 네. 키워졌는데 딱 분할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솔루션으로 간 직원들은 우리 사주 받고
아, 네, IPO 할 때 우리 사주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부가 클 때까지 키워준 화학 부분에 있었던 임직원들은 아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정책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손해보는 만큼 이른바 뭐 대주주든 아니면 그 기업은 굉장히 이득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이 네. 네, 개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그걸 살 수가 없고 IPO 돼서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분할하마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70조, 80조 가도 상관없어요. 네. 네, 저희는 그 정도 갈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LG화학은 지금 80만 원 초반까지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걸 팔고 이제 70조, 80조, 100조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IPO 되고 나서 따상 가면 맞습니다. 네, 네. 100조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 선택권을 뺏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쨌든 그 배터리 보고 배터리를 산 건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제가 우리가 신뢰 사이가 구축이 되려면 이 대기업에서도 이 주주들한테 이런 실망스러운 근데 우리가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니 똑같이 분할해가지고 LG화학 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제가 뭐 이게 잘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얘기하기로는 물적 분할을 해야 새로 IPO에서 뭐 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아니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네. 그냥 LG화학 케이스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주 LG가 LG화학을 33% 정도 들고 있으니까 분할을 해도 33%밖에 못 가져가요. 어디가요? 그렇죠? 아니 LG화학이 분할을 해 그냥 네, 인적 네, 분할을 네. 하게 되면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물적 분할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LG화학 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00% 자회사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제3자의 투자를 받든 뭘 하든 그러면 이제 이 LG화학 밑으로는 한 80% 달고 있겠죠. 네. 네. 그렇겠지만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은 이제 빵인 거죠. LG화학의 지주에. 근데 이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은 IPO 되고 나서 따상돼서 사든 비싸게 사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선택이라는 실망스러운 거죠. 실망스러운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방금 질문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아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그리고 투자금 애플이 어디서 조달하냐면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애플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요. 280%까지 갔어요 작년에. 네, 네. 근데 280% 이 저금리에 280% 해도 그렇게 싼 저금리로 돈 빌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LG화학이 돈 빌리는데 회사채 발행해서 돈 못 끌어오겠어요? 아 그렇게 해서 회사 그 자금을 늘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IPO만 하려고 한다. 네, 주주를 위한 선택이었으면 이걸 물적 분할을 해서 이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물적 분할이다.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LG화학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인피니티 있을 때. 왜냐하면 LG화학을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 간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CATL이 엄청 올랐어요. 네. 근데 CATL은 계속 가는데 LG화학 주가는 이제 꼬꾸라지죠. 반면에 삼성 SDI는 물적 분할의 이슈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강해요. 이노베이션하고 비교해보면. 아 괜히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물적 분할 이슈에 네. 관한 네. 소비자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억울함 같은 건 좀 설명해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어떤 섹터들이 네. 좀 눈길이 가셨습니까? 네, 저도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 네. 이게 뭐 금액은 금액인데요. 네. 그 LG와 사례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섰다라고 물적 분할의 당위성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를 했고 아, 네. 물적 분할 한다고 네. 올해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 남았기 때문에 중간에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상황이고 다른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일정 보니까 10월 달에 아마 이제 그 분할 기일이 확정이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물론 중간 일정이 변경될 수 있긴 하지만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매도도 그래서 오늘 늘어났어요. SK 이노베이션이 어제 45억이었거든요. 공매도 금액이. 근데 오늘 470억으로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10배 늘었어요? 10배 늘었습니다. 아, 공매도 금액이. 그래요? 네. 네. 그만큼 하방으로 본다는 거죠. 일종의 저는 이벤트 플레이라 봅니다. 네, 공매도 네. 투자를 하는 네. 투자자들의 그래서 일단 좀 빨리 올라서 네. 쇼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쪽이 좀 안타깝긴 했지만은 일단 HMM이라는 주식 현대상선이요. 네. 네. 오늘 그래도 많이 빠지다가 다행히 좀 올라왔던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특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적이 좋다고 했었던 섹터의 종목이 좀 밑에서 반등이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특히 음식료 섹터에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음식료 섹터가 다른 종목들은 좀 밑으로 누워있는 상황인데 오늘 CJ제일제당이 첫 신고가를 썼습니다. 신고가? 네. 그래서 CJ제일제당이 아마 음식료 종류는 탑픽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아마 우리 3프로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지난주 네. 음식료 얘기했었잖아요. 아, CJ 네네. 제가 놔준 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잠시 사귀었다가 놔줬습니다. CJ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빨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리오프닝 섹터가 오늘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리오프닝 섹터를 솔직히 저도 매매하는 입장에서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네. 델타 네. 변이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트를 리오프닝으로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한 7월 중순에 하다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저도 좀 약간 좀 놓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뭐 아시다시피 여행, 항공, 의류 섹터들 전통적인 리오프닝 섹터들이 다 3% 5% 이상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게 뭐 리오프닝 섹터 오른 이유 같은 경우는 뭐 몇 저 그 백신에 대한 부분이 8월 달에 가져야 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쪽으로도 역시 외국인들이 선택을 하면서 시장이 온기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특징 섹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또 강하게 올랐어요, 또. 메타버스? 네, 매우 강하게 올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뉴스단에 두 가지로 좀 잡았거든요. 이게, 저도 오늘 받은 자료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의를 오늘 8시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던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기업체들 참가를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참가했다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 얼라이언스로 참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런 여러 업체들도 계속 물론 네이버 카카오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질만 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좀 근데 이게 종목들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그 종목들이 작고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하시긴 약간 까다로울 수 있긴 있는데 만약에 뭐 혹시라도 좀 관심 있으시다면은 그 중에서 저평가 되는 업체를 좀 찾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메타버스 관련 레포트들이 거의 안 나온 상황인데 네? 이번 주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에서 저평가된 실적이 있을 만한 섹터를 좀 골라주기 때문에 네? 그 레포트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부분을 타진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일단 뭐 오늘 다 올랐고 수급도 그런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기분 좋게 장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뭐 리포트 같은 게 하나 좀 있었는 모양이죠? 네, 뭐 빨리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 리딩 투자 증권에서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이게 오늘 그 저희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오른 이유 같은 경우도 일강에서 시장에서는 중국이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전통 테크라는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를 해서 네.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 봤을 때는 중국이 올바른 투자 대안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에 대비해서 한국이 다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오늘부터 좀 시장에서 좀 회자되는 내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리딩 투자증권에서 좀 그 내용으로 좀 나왔는데 크게 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제목이 한국 증시 중국과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MSCI 성장주 프리미엄 그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국 그 성장주 프리미엄 지수 같은 경우는 MSCI 성장주 지수의 예상포를 가치주 지수의 예상포로 나눈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 지수의 퍼로 나눈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370%까지 급등을 했고 370%? 네.
거의 3배 이상 급등을 했는 상황이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중국 급등한 거 대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으로 고프리미엄 우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 코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를 쫓아가는 중이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오늘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본 내용인데요. 네.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순이익이라고 그러는데 네. ROE가 처음으로 한중 역전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2021년도 국내 기업 ROE 같은 경우는 13.7 정도로 예상한다 하더라고요. 올해 13.7까지 네. 올라간다고요?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어, 그래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11%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는 11%? 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국 증시 대비해서 코리아가 굉장히 그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네. 세 번째 논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인데 올해 하반기 경우에 3분기 GDP 성장률 같은 네. 경우가 중국이 6%, 한국이 4.7% 정도 예상하는데 4분기 같은 경우가 중국이 4.8%, 한국이 4.3%. 그러면 그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는 거거든요. 네네. 제 기억으로 예전 같은 경우 그 예전에 후강통 매매할 때요. 처음 오픈했을 때 그때 중국 그 웬만한 기업들 재무제표 열어보면 ROE가 다 3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도 겪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워낙 중국 기업의 이익률 훼손도 좀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논리로 봤을 때 중국 시장보다는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오늘 어제 대형주가 갑자기 오르셨던 이유가 좀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미국 시장 S&P 500의 ROE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S&P요? 네. S&P ROE가 저 어렸을 때는 한 8, 9%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요? 아니요. 지금요. 지금요? 네. 지금 갑자기 어려. 지금 13% 언더 아닐까요? S&P 500의 ROE가 네? 한 22% 나와요. 미국 시장이 이제 PBR이 뭐 한 4.7배 받고 네. PER이 한 22배 받는 이유는 네. ROE가 높기 때문에. ROE가 높잖아요. 네. ROE가 한 18%에서 22%를 유지를 해주니까 네. 저런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ROE가 한 6%대까지 떨어졌다가 아, 최근에 이익이 뭐 거의 90%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ROE가 13.7% 네. 나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 코스피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PER이나 PBR이 뭐 선진국처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ROE 중요합니다. 네. ROE 중요해요. 자, 네, 네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중의 디커플링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신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유안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 저녁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홍진채 대표와 함께 어떻게 투자하라는 건지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